갑은 만 5세 된 아들 X에게 1만 원권 지폐 한 장과 쪽지를 주며 을에 가서 담배 한 포라고 한포 사오라고 시켰다. 와이프한테 걸리면 뒤지게 혼나겠네. 여기서 이제 5세 된 아들은 의사 무능력자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 아이가 사자일까요? 대리니까요. 사자죠. 그죠? 사자. X는 의뢰에 가서 담배 주세하며 쪽지와 지폐를 주었고, 그런 쪽지에 적혀 있는 담배를 비닐봉투 넣어 X에게 주었다. 이에 관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죠. 그래서 사자고, 사자는 의사 능력도 요구되지 않으므로, 답은 뭐냐 하면은 4번이죠. 계약 당사자는 갑과 을임이 따라서 계약은 유효하다. 이게 답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5번을 또 걸고 넘어지는 분이 있어요. 자, 왜냐하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면 안 되잖아요. 이거 강행법규 위반입니다. 근데 문제는 단속 규정이죠. 그죠? 다시 말하면 미성년자에다가 담배나 술을 팔면 처벌은 따르지만 그술 팔거나 담배 파는 그 행위 자체가 뭐인 것은 아니에요? 무효인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5번.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가 관계없이 을이 강행규주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으므로 계약은 무효이다. X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2번입니다.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자, 이제 기출 문제인데 우리가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계약 쌍방대리죠. 일단 우리가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죠. 따라서 하면 안 돼요. 그래도 했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가 됩니다.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예요. 다만 법원에서 하는 입찰대리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이 쌍방대리를 하게 되면 무효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뭐죠? 무권대리지만 입찰대리는 뭐가 되죠? 무효가 되죠.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첫째, 본인의 승낙,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다. 두 번째,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죠. 이익만을 주는 행위는 자기계약이 가능하다. 세 번째, 등기 신청도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뭐죠? 가능하고, 네 번째, 단순한 채무이행이 가능하죠.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채무이행 중에서 제외되는 것, 금지되는 것이 있는데, 첫째, 다툼이 있는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가 된다. 두 번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를 변제하는 것, 금지가 되고, 돈 대신 물건으로 갚는 대물 변제 뭐죠? 금지가 되고,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이행하는 경계도 뭐가 돼요? 금지가 된다죠. 자, 1번지를 보시면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기한이 도래했어요. 그럼 이런 얘기거든요.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인데 갑이 뭐가 있어요? 채무가 있고 을에게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채무가 채권의 기행기가 뭐예요? 도래한 경우죠. 대리는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X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채무이행은 자기계약이 뭐죠? 가능하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채무이행이 자기계약이 가능하다는 말은 을이 갑의 재산으로부터 스스로 결정해서 뭐할수 있어요? 변제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번이 답인데 이것도 뭘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곱씹음이 없이 그냥 채무이행, 채무이행, 채무 이렇게 외운 사람을 먼저 노리는 거예요. 이게 한번 곱씹어보시면 아 이런 것도 되네? 이렇게 좀 느낌이 와야지만 맞출 수 있고요.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금전 소비 대차 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대리죠. 자, 임의대리는 법정 대리인과 달리 시킨 일을 하면 임무를 완수하면 대리권이 소멸돼요. 따라서 임의대리는 해제할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는 거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5. 맞는 질문이죠. 3번. 매매 계약 체결에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는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 대금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맞는 질문이죠. 4번. 대리인이 수인이죠.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다. 다만 수권행위나 법률 규정으로 공동대리로 할 수가 있으니까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5. 맞는 질문이죠. 5번.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계량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5. 맞는 질문이죠. 3번입니다.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죠. 반복적입니다. 그죠? 5번을 보시면 예금 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의 대리권이죠. 그럼 말 그대로 예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거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 X이고 답은 5번이겠죠.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접근해야 되겠죠. 4번 문제입니다. 갑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어요. 그러면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죠.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요?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매매 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지급 기한을 연기해 줄 수는 있지만 대금을 일부든 전부든 면제할 수 없고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다. 이게 떠오르면 되겠죠. 따라서 1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으로부터 매매 계약에 따른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3번 병은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설명드릴게요. 5번 만약 갑이 매매 계약의 체결과 이행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 대금 지급 기일을 연계해 줄 권한도 가진다. 이것도 어떻게 맞는 질문이죠. 그럼 결국은 답은 이제 뭐냐면 2번과 4번인 거죠. 둘 중에 하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갑이 본인이고요. 을이 대리인입니다. 병이 상대방인데 을과 병이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면 요 매매 계약의 효과는 갑과 병 간에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매매 대금도 갑이 병에게 지급해야 되는 거고요. 이전 등기도 병이 갑에게 뭘 해줘야 돼요? 등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매매 계약이 무효예요. 그러면 무효 효과도 을에게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갑에게 기속되는 거니까 등기를 말소해주고 대금을 돌려받는 것은 갑과 병 간의 문제인 거죠. 그죠? 요 매매 계약이 취소가 됐어요. 부당이득 반환을 해줘야 되겠죠? 취소 효과니까 부당이득 반환도 뭐죠? 갑과 병 간의 문제고 요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원상회복을 하고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겠죠? 누구의? 갑과 병 간의 문제인 거죠. 다시 말하면 대리인이 법률행위라면 그 효과가 누구에게? 본인에게 기속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2번 병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를 했어요. 그러면 원상회복을 누구한테요? 갑에게 청구하고 손해배상도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요? 갑에게 청구해야 되니까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2번이고 이거는 대리권의 범위가 아니라 대리인이 한 대리행위 효력은 누구에게? 본인에게 그 효과 기속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4번 병이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그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는 갑과 병이 부담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그죠? 그래서 요 2번이 답이고 2번과 4번을 좀 비교해서 같이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5번입니다. 갑은 을에게 자기 소유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했고 이에 따라 을은 갑을 위하여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그러면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는 경우니까 1번 매매대금 뭐 할 수 있습니까? 수령할 수 있고 따라서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2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에게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 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이 없다. X죠. 답이 또 5번이야. 5번부터 가요. 아오. 와, 답이 두 개구나. 아, 이게 제가 오타입니다, 이게. 2번을 권한이 있다로 쓰고 싶었는데, 없다로 쓴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현재 상태는 답이 뭐죠? 2번과 5번 두 개입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저는 그 한글이, 한글 파일이를, 아우, 좀 싫어.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분명히 이거를 없다를 있다로 수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출판사에서 넘어가면서 또 이게 또 수정이 안 돼서 다시 온 것 같아요. 이게 결혼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2번 뭐죠? X예요. 그죠? X. 그 다음에 3번. 병이 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을의 대리권 존재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병에게 있다. 병이 있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갑에게 대리인을 통해서 법률에게 냈으니까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려면 병이 자신이 대리인과 대리인이 됐다는 사실을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가장 쉬운 방법은 뭐죠? 위임장을 보여주면 되는 거죠. 4번. 만약 을이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현명하지 않았죠? 을이 갑의 대리인임을 병이 알았다면 그 계약의 효력은 갑에게 미친다. 맞는 질문이죠. 현명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에게 그 효과 기속이 되는 거거든요. 원래 이제 5번만 답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A라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을에게 매도에 관한 수권을 냈어요. 그래서 을이 대리인이 돼가지고요.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수령했어요. 아무 문제 없죠. 왜냐하면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 대금을 뭐 할 수 있어요? 수령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을이 이 돈을 가지고 뭐 해버렸냐면 잠적을 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는데 이 대리권 남용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유권대리라는 점이죠. 왜냐하면 을에게는 매매 계약할 대리권도 있고 매매 대금을 뭐 할 수 있어요? 수령할 대리권도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을이 대리권도 없으면서 병에게 팔아먹고 돈 갖고 튀었다 그러면 대리권 남용이 아니라 뭐예요? 무권 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권 남용 기본적으로 뭐예요? 유권 대리인 거예요. 다만 유권 대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뭐 한 거죠? 유효한 거죠. 다만 진위한 의사표시하나 민법기준 위반례가 뭐 하고 있어요? 유추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그때는 뭐가 돼요? 무효가 되고요.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대리권 남용은 무권 대리가 아니라 뭐 한 겁니까? 유권 대리인 겁니다. 따라서 5번 보시면 을이 병으로부터 받은 매매 대금을 유용할 배임적 의도를 갖고 있었고 병이 이를 알았다면 그 한도에서 을은 무권 대리가 된다. X예요. 무권 대리가 되는 게 아니라 유권 대리인데 다만 대리 진이 아닌 의사 표시가나 민법 규정은 뭐예요? 유추 적용하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 판례가 왜 여기서 갑자기 진이 아닌 의사 표시가나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하고 무권 대리가 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냐면 이것은 무권 대리가 아니라 뭐이기 때문에 유권 대리이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건 상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이 문제는 답이 2번과 5번 두 개가 답입니다. 6번. 갑에 대리인 을은 계약의 체결과 취소 등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아 갑에 대리인으로서 병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가르설명이 옳은 거죠. 자,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자,
매도에 관한 대리권이 있으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어요. 취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뭐가 필요해요? 수권이 필요해요. 또 임의 대리는 해지할 수 없고요. 해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뭐가 필요해요? 수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취소 등의 포괄적 대리권이죠. 그럼 이 사람은 취소권에 관한 뭐가 있어요? 수권이 있는 사람이니까 뭐할수 있는 사람이에요?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따라서 기억, 의리병을 기망한 경우 병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왜요? 병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자니까요. 병이 의를 기망한 경우 갑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왜요? 본인은 당연히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으니까요. 디귿번, 병이 의를 기망한 경우 을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왜요? 취소권에 관한 뭐가 있어요? 수권이 있으니까요. 따라서 기억년 디귿에서 5번이 답인 거죠.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를 정확하게 읽으시면 돼요. 다시 한 번요. 자, 취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대리인을 가지고 따집니다. 따라서 기억, 대리인이 사기쳤다면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상대방은 뭐할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또 사기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도 누구만 가지고 따져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집니다. 따라서 니은번, 병이 을을 기망했다면 갑은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보통 이런 경우에는 대리는 뭐할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취소 등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 취소권에 관한 뭐가 있었어요? 수권이 있었기 때문에 을도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7번입니다. 갑은 병 주식회사의 영업부에 근무하는 자로서 판매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평소 회사에 불만을 품고 있던 갑은 약정 대리점에 물품을 공급하는 회사의 영업 방침을 어기고 평소 안면이 있는 무자리 거래상 을에게 회사 물품을 빼돌려 원가에 매각하기로 하고 을로부터 성금 2천만 원을 수령한 후 잠적해버리죠. 자, 그럼 여기서 갑을 병이 지금 바뀌어 있죠. 지금 병이 뭐죠? 본인인 거고 갑이죠? 대리인이. 을이 뭐죠? 상대방입니다. 근데 얘가 요 성금 2천만 원을 수령하고 잠적해 버렸다면 대리권 남인 거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유권 내리기 때문에 유효하다. 병이 뭘 줘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으면 뭐죠? 모은 거죠. 근데 문제 지문의 후반부에 보시면 을은 갑의 의도를 눈치채고 있었죠. 그러면 상대방이 뭐죠? 악이니까. 병에 대해서는 뭐죠? 모르고 병은 뭐죠? 책임지지 않습니다. 1번, 갑이 을과 체결한 물품 매매 공급 계약은 권리 대리권 남용에 해당한다. 2번, 을은 갑의 배임 의사를 알고 있었으므로 병에 대하여 물품의 의도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왜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으면 모르니까요. 3번, 이러이러한 견해가 있다는 질문은 무조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식 문제를 풀기 위해 상대방은 뭐예요? 정답만을 쫓아가죠. 근데 민법은 모든 부분에서 다 견해가 대립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객관식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냥 쫓아갈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견해가 대립된다 그러면 무조건 맞는 거예요. 읽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4번, 을은 갑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하거나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이게 맞나요?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을이 눈치채고 있었기 때문에 무효죠. 따라서 요 매매계약 효과가 병에게 귀속되지는 않으니까 요 갑한테 찾아가지고 얘한테 야, 내가 준돈 2천만 원 돌려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거나. 그죠? 도망갔으니까 이놈한테.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좀한 가지 추가할 건데, 5번이 답인데,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 사용자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좀 추가로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추가하려고 그래요. 자, 대리권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용자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아요. 이 사용자 책임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중국 음식점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배달을 시켰는데, 배달하는 친구가 실수로 지나가는 행위를 치었어요. 그러면
그 배달하는 친구를 사용한 이 사용자는 사장은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그 다친 분들한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사용자 책임이라고 해요. 그죠? 사용. 그러니까 우리가 사원이라는 말이 뭐예요? 직원이라는 말이 아니라 민법의 사원이 뭐죠? 직원이 아니라 사단법인의 구성원. 그래서 뭐죠? 주주였잖아요. 직원이 뭐예요? 피용자. 피용자. 사장을 뭐라 그래요? 사용자라 그러는 거예요. 사장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흔히 사용자 나오면 뭐로 바꿔세요? 사장으로 바꿔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 책임이라는 말은 직원이 잘못했으면 사장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건데 우리 판례는 요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는 사용자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어요. 따라서 만약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일은 무효가 돼서 우리 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요 병에게 사용자 책임도 물을 수가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5번 병의 피용자 갑의 행위로 을이 손해를 보았으므로 을은 병을 상대도 사용자 책임을 추궁하여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X.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서 무효면 병에게 효과를 주장할 수 없고요. 그죠? 또 병에게 사용자 책임도 물을 수가 없다. 이렇게 좀 하나만 추가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답은 5번이죠. 8번입니다. A는 B의 대리인으로서 C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C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거죠. 자, 이런 것들은 보통은 이제 이 정도는 메모를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공부할 때는 갑, 을, 병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 본인이 갑이거나 뭐예요? A예요. 근데 이거는 뒤바꿔 놨다는 말은 뭐예요? 헷갈리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문제의 쟁점은 이 A와 B가 뭐 하면 안 돼요?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쟁점이에요. 그래서 옆에다가 어떻게 메모해서 B, A, C 이 정도는 적어놓으셔야 헷갈리지 않거든요. 안 그러면 지문 보다가 또 문제 보고 지문 보다가 또 문제 보고 그러면서 시간 많이 가요. 1번 A가 B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어요. 현명하지 않았네요. 대리인으로 행위한 것임을 C가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효과는 B에게 기속된다. 맞죠? 다시 말하면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으면 본인에게 책임이 기속되죠. 2번 A가 차고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A를 기준으로 차고 사실과 중과실 여부를 판단해요. 왜요? 의사를 결정하고 의사를 표시한 것은 누구예요? 대리인이니까. 근데 만약에 A를 기준으로 취소권이 발생한다면 원칙적으로 누가 행사하는 거죠? 본인이 행사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A를 기준으로 착오 사실과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여 B가 본인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아마 요 2번 질문 때문에 일부러 A와 B를 바꿔놓은 문제인 것 같아요. 3번 A가 행위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B는 C를 내 이익을 배상하고 C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죠. 왜냐하면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라 하더라도 대리 행위를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A가 C를 사기 또는 강박하여 계약을 체결했어요. 물론 대리만 가지고 따지죠.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고려하지 않으니까 C는 A의 사기 또는 강박 사실에 대한 B의 선의 악의와 관계없이 B에 대해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자, 물건에 대해서 하자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매수인은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돼요. 만약에 대리인이 선의 무과실이에요. 근데 B는 악이었어요. 이래서 B는 C에게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죠.
왜냐하면 선인지 악인지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도 원칙적으로 누구만 가지고 따지? 대리만 가지고 따지니까요. 그죠? 따라서 5번을 보시면 A가 계약 당시 목적 부동산의 하자에 대해서 선임 무과실이에요. 그럼 누가 선임 무과실입니까? 대리인이. 그러면 본인이 알았는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상관없이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습니까? B는 C에 대하여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9번입니다. 자, 대리인이 수인 여러 명이면 원칙이 각자 됩니다. 그럼 같이 되죠. 근데 만약에 수권행위나 민법 규정에 의해서 공동으로 하라는 특별한 제한이 있으면 이때는 뭐가 되는 거죠? 공동 대리가 되고 공동 대리가 난 제한인데도 불구하고 위반하면 뭐가 됩니까? 무권 대리가 되는 거죠. 자, 뭘 공동으로 하느냐. 의사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된다. 따라서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뭐 할 필요 없죠?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수동대리는 누가요? 상대방 측에서 의사결정하지 대리인이 의사결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다음 마지막으로 공동대리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 되는 거죠? 친권자가 되는 거죠. 등하시네. 그죠? 다시 말하면 어머니도 친권자고 아버지도 친권자고 대리인이 수인인데 미성년자 자식에 대한 의사결정은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결정해야 되니까 공동대리인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어머니 아버지 의견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과거에는 이제 민법에 어떤 규정이 있었냐면 부와 모의 의견이 상이한 경우에는 부의 의견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과거에. 근데 이제 그게 뭐예요? 남녀 평등에 반한다 그래가지고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은 부와 모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해서 판사가 결정합니다. 웃기죠? 현실은 누구죠? 모의 의견이 우선하죠. 특히 자식에 대해서 남자가 남편 측에서 뭔가 한마디 하면 당신은 가만히 있어. 뭐 이런 사회적 분위기라서. 남자가 요새 참 힘이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저는 이 남자 이렇게 힘이 없는데 저는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남자들은 녹화하고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가정 내에서 왕따가 돼가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연세가 저희 아버지 들어오셨는데 남자들은 젊었을 때는 보지만 점점 나이 들면서 가정 내에서 뭐죠? 왕따가 돼가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딸내미가 맨날 엄마만 찾아. 엄마! 엄마, 아빠는 안 찾아. 그래가지고 이제 서운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딸이 아빠! 라고 하길래 흐뭇해가지고 왜? 그랬더니 엄마 어딨어? 이렇게 물어보네. 엄마 어딨어? 이렇게 물어보네. 다시 말하면, 이 아빠가, 그러니까는 이런 가족 내에서 위치감이 굉장히 우리나라가 뭐라고 하죠? 이게 이 나이 들수록 굉장히 이게 뭐 좀 비정상적이니까. 딸이 어렸을 때는 우리 아빠 결혼해야지 그러다가 20살만 넘으면 지 엄마 옆에 찰딱 붙어가지고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그 남녀 평등과 관련된 건데 남성 비하적인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 애들이 보는 캐릭터상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보면은 아빠는 항상 뚱뚱하고 무능하게 나와요. 가족 내에서 위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짱구라는 만화 보면, 아빠는 뭐예요? 무능하고, 막, 발냄새 나고, 뭐, 술 먹고, 막, 그리고 뭐, 그러니까 곰 삼형제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아빠 곰은 뚱뚱해.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그게 과거에는 아빠가 굉장히 권위적이고, 아빠가 가정으로서 그 가정 내에서 어떤 힘을 발휘하고 있을 때는 그게 재밌는 것일 수 있지만, 아빠가 강한 존재. 근데 그게, 그런 시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어렸을 때 그런 거 보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아빠에 대한 가정 내의 그 위치가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다 고발해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많죠. 계모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범 자식을 이렇게 그 자기 자식 친엄마가 더 문제가 많거든요. 경우의 수는. 근데 모든 그 애들 그 만화 뭐라 이렇게 동화 같은 데 보면 맨날 뭐가 나와요? 계모가 나와가지고 막딸 죽이고 백설공주도 그렇고 그죠? 그것도 아이들한테 그 계모에 대한 그 뭐죠? 이 사회적인 그런 시 아무튼 마음에 안 듭니다. 오늘 마음에 안 드는 게 맞네. 9번입니다. 이것도 아버지 잘못해서 그랬나 이게 미성년자 가대부 을은 정소유 토지가 개발지원교육에서 해제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배우자 병 가배모와 아무런 사행위도 없이 단독으로 갑을 대리해 그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하였다. 뭐가 문제인 거예요? 공동대리 제한을 위반한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자, 친권자고 친권자는 뭐죠? 공동대리니까 요 토지를 구입할지 안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머니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단독으로 갑을 대리했다는 말은 공동대리 제한을 위반한 거죠. 무권대리인 겁니다. 자, 옳지 않은 걸 찾습니다. 1번. 갑의 재산적 법률행위에 대하여 을과 병은 법률상 당연히 대리권이 있고, 이들은 갑의 공동대리인다. 왜요? 친권자니까요. 2번. 을의 행위인 위 토지 매수 계약은 무권 대리행위다. 왜요? 공동 대리 제한을 위반한 거니까요. 따라서 3번. 정은 갑에게 추인여부 확답을 체고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본인에게 추인여부를 뭐할 수 있어요? 체고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가 미성년자인데 얘한테 체고할 수 있나 할수 있어요? 그죠? 미성년자 무슨 상 따지 않습니다. 4번. 을은 정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X죠. 그죠? 아니, 옳지 않은 거. 을은 정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X죠, 그죠? 왜요? 무권 대리니까 무권 대리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해준 것 또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니까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사례에 달리 을의 단독 대리행위에 관하여 병이 사전에 양의를 했다면, 그러면 함께 의사를 결정한 거잖아요. 아무 문제 없는 거죠. 따라서 의뢰 대리인은 적법한 대리인이 된다. 맞는 질문.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10번도 비슷해요. 아, 10번은 좀 다르네. 미성년자 병은 후견인, 병의 후견인 갑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후견인 갑은 법정 대리인이죠. 따라서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죠. 다만 책임은 원칙적으로 무슨 책임입니까? 무과실 책임을 부담합니다. 근데 무과실 책임이 과실 책임으로 뭐가 될수 있어요? 전환될 수가 있죠. 뭐가 있는 거죠?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이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끝입니다. 그죠? 그럼 계속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미성년자 병의 후견인 갑은 병이 그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중 미등기 부동산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법무사 을에게 보전등기 신청을 위임하여 이에 필요한 대리권을 수여했다. 다음 주에 들은 거죠. 그러면 본인이 누굽니까? 병이고 대리인이 누굽니까? 갑이고 을은 누가 되는 거죠? 복대리인이 되는 거죠. 그죠? 1번. 후견인 갑이 법원에 의해 해임되면 을의 대리권으로 소멸된다. 맞나요? 자, 왜냐하면 복대리인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으로부터 비롯됐으므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되면 복대리권도 자동으로 뭐가 되죠? 소멸이 되죠. 2번. 병이 성년 후견 개시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을의 대리권이 소멸하나요? 아니죠. 자, 왜냐하면 이것도 갑을 병을 헷갈리라고 하는 거죠. 지금 병이 본인이고 갑이 후견인이고 을이 뭐죠? 복대리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본인에 대해서 대리권 소멸 사유 못 뺄게 없어요? 사망한 가지밖에 없죠. 본인의 성년 후견 개시는 뭐가 아닙니까?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니까 답은 뭐죠? 2번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갑을 병이 평상시 했던 것과 다른 것은 헷갈리는 걸 노리고 있는 거니까
옆에다가 뭐죠? 요 정도 메모는 좀 하셔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병이 사망하면 을의 대리권 소멸하겠죠. 왜요?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 소멸하니까요. 4번. 을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 을의 대리권 소멸하겠죠. 왜요? 복 대리는 임의 대리니까. 5번. 을이 성년 후견 개시 선고를 받으면 을의 대리권도 소멸된다. 맞는 질문이겠죠. 자, 넘기셔가지고 11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을이 대리인이 한정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대리권 소멸한다. X.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 사유지만 대리인의 한정 후견 개시는 뭐가 아니죠?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죠. 1번이 답이죠. 작년도 문제죠. 이 정도는 그냥 맞힐 수 있겠죠. 그죠? 아닌가요? 2번. 을은 갑의 허락이 있으면 갑을 대리하여 자신의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자신이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자기 계약이죠. 그죠? 자기 계약은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본인의 승낙 허락이 있으면 뭐죠? 가능하기 때문에 2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을에 대한 수권 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뭐죠? 맞는 질문이고. 4번. 갑의 수권 행위는 불요식 행위로서 묵시적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맞아요. 근데 이것도 참 의미가 나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묵시적으로 못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묵시적으로 못하는 거. 딱 하나가 있어요. 집합건물법에서 재건축 반대자에 대한 최고, 그것만 서면으로 해야 돼. 나머지는 다 뭐예요?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뭐든지 상관이 없으니까 다 뭐예요? 묵시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적으로 못한다 그러면 그냥 X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냥 O예요. 뭐만 빼고요? 재건축 반대자에 대한 최고만 뭐죠? 서면으로 하는 거거든요. 4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겠죠. 5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인을 통하여 체결된 X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왜요?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대금을 뭐 할 수 있어요? 수령할 수가 있으니까요. 12번입니다. 반복적인 문제거든요. 답만 볼게요. 5번.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하고 수권행위 또는 법률로 달리 정한 경우에만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X. 원칙이 뭐죠? 각자 대리. 예외가 뭐죠? 공동 대리입니다. 13번 문제죠. 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하네요. 기억 보시면 대리인 여러 명입니다. 각자 대리가 원칙이죠. 공동 대리가 원칙이다. X. 4번.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는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계량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보존행위만을 할 수 있다. X. 7번. 유권들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들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X. 왜요? 표현들은 무권대리의 일종이니까. 따라 답은 뭐죠? 5번이죠. 30회죠? 이 정도는 우리 이제 다 풀 수 있죠. 그죠? 뭐 이 정도는. 뭐 다시 말씀드리면 전에 말씀드리면 올해 민법 문제가 어려울 것 같대요. 이런 얘기 막 돌아요. 소문이. 항상 여름 되면 소문이 돕니다. 여름. 매년.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어렵지 않고요. 그러니까 예년 수준이에요. 근데 또 이런 문제. 아, 기출 문제는 쉬운데 다른 문제는 어려워요. 왜 그런 거예요? 기출 문제 풀어 봤으니까. 눈에 익으니까. 그죠? 문제가 기출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눈에 익었으니까 쉬운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14번 문제입니다. 자, 복대리 관련해서 옳지 않은 것을 찾는데 자, 답만 볼게요. 2번. A가 B의 임의 대리인인 경우 A는 질병으로 인하여 대리행위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다까지 맞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는데
질병으로 인하여 대리인 할 수 없다면 부득이한 사유로 봐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때는 선임 감독에 대한 과실이 있어야 책임을 지는 거죠. 따라서 이 경우 A는 본인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추가로 설명드릴 것은 5번인데 자 이걸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 꼭 무권대리인이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복대리인을 통해서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5번. 대리인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도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5다. 왜냐하면 표현대리인을 통해서 대리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뭐가요? 복대리인을 통해서 대리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뭐가요?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 넘기셔가지고요. 15번 반복적이죠. 4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16번 17번 풀어보세요. 너무 반복적이라서 안 풀어볼 거고 18번입니다. 작년도 문제니까 풀어보는 겁니다.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 이미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가능하죠? 다만 선임감독에 대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X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자, 넘겨서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19번까지 풀어볼게요. 자, 보세요. 변호사 갑은 고객 병으로부터 민사사건에 소송을 위임받아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죠. 자, 그러면 본인이 누구죠? 병이죠. 그죠? 병이고 갑이에요. 갑은 이미 대리인일까요? 법정 대리인일까요? 이미 대리인이겠죠. 그죠? 이 변호사라 그래가지고 또 뭔가 또 특별하겠지 이런 사람은 있는데 어차피 변호사도 뭐예요? 수임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대표적인 뭐죠? 이미 대리인이죠. 그러면 이미 대리인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고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하죠. 계속 보시면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사건과의 재판길이 겹치자 병의 승낙을 받아 친구인 변호사를 복대리인 선임하여 이 사건을 변론카했다. 그래서 갑이 을 복대리인으로 선임을 했는데 병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허락 얻었으니까 아무 문제는 없는 거죠. 그죠? 이 문제 키는 뭐냐면 갑의 대리권이 을의 대리권보다 크다. 복대리권이 갑의 대리권보다 뭐 할 수는 없어요? 클 수는 없다. 왜냐하면 복대리인 대리권은 갑으로부터 흐려졌으니까. 따라서 만약에 갑에게 조종할 수 있는 조종 권한이 없다면 을에게도 뭐가 없어야 돼요? 조종할 수 있는 조종 권한이 없어야 된다. 왜냐하면 복대리권은 이미 대리권보다 뭐 할 수는 없어요? 클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맞는 것은인데 5번부터 보시면 5번 병이 갑에 대하여 상대방과 합의로 조종을 성립시킬 권한을 주지 않았더라도 을은 병을 위해 조종을 성립시킬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다. 이게 키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것도 일반적이에요. 1번 을 복대리는 갑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 병의 대리인이고요. 2번 갑이 을을 복대리 선임함으로써 병을 위한 갑의 대리권을 소멸한다. X. 복대리 선임한다고 해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요. 3번 병이 갑과의 위임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을은 병을 위해 적법하게 대리할 수 있다. X. 왜냐하면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하니까요. 답은 4번이죠. 소송 상대방에 대하여 을은 갑과 동일한 뭐가 있죠? 권리 의무가 있다. 뭐는 같은 거죠?
권리와 의무는 같다. 왜요?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니까. 따라 옳은 것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조금 많이 나갈게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민법 총칙을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